감아줍니다. 자, 뒤쪽 연결이 됐어요. 김정훈이 멀리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쫓아가는 문경민. 자, 실수. 자, 카드가 이러면은... 자, 빠르게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멈췄고요. 네, 카드가 주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공격권에 어드밴티지가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전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문경민 선수가 압박을 가져갔고 김은선 선수가 여기서 한 번에 네.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경고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색깔의 문제였어요. 네. 유망한 공격 기회 저지냐 아니면은 확실한 공격권의 득점 기회를 저지한 것이냐, 이것에 따라 옐로 카든지 레드 카든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병훈 주심도 부심과 함께 옐로 카드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카드 색깔이 바뀌나요? 네. 퇴장입니다. 자, 김해 시청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김은선 선수의 이 터치 미스 한 번이 김해 시청의 모든 오늘 경기를 그르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우병훈 주심이 부심과 또 그 결과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얘기를 나눴거든요. 자, 어쨌든 부심도 주심의 이 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심판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본래 우병훈 주심은 옐로 카드를 발급을 했지만 부심과 상의 끝에 최종 결정을 레드 카드로 또 바꾸면서 지금 김윤선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해시청 축구단으로서는 끌려가고 있는 입장 속에